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본말로 잘못 불리고 있는 생선의 이름 16가지. 어떤 이름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스시. 스시가 아니라 초밥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두 번째, 사시미. 사시미가 아니라 생선회라고 불러야 합니다. 세 번째, 스키다시. 스키다시가 아니라 부요리라고 불러야 합니다. 네 번째, 와사비. 와사비가 아니라 고추냉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다섯 번째, 아나고. 아나고가 아니라 붕장어라고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새꼬시. 새꼬시가 아니라 뼈채 썰기라고 불러야 합니다. 일곱 번째, 하모. 하모가 아니라 갯장어라고 불러야 합니다. 여덟 번째, 마구로. 마구로가 아니라 참치라고 불러야 합니다. 아홉 번째, 사요리. 사요리가 아니라 핫꼼치라 불러야 합니다. 열 번째, 오도리. 오도리가 아니라 보리새우라고 불러야 합니다. 열한 번째, 아지. 아지가 아니라 전갱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열두 번째, 이까. 이까가 아니라 오징어라고 불러야 합니다. 열세 번째, 이시가리. 이시가리가 아니라 돌가자미라고 불러야 합니다. 열네 번째, 다이. 다이가 아니라 돔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열다섯 번째, 이시다이. 이시다이가 아니라 돌돔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열여섯 번째, 히라스. 히라스가 아니라 방어라고 불러야 합니다. 정말 이 중에 많이 들어본 게 수두룩하네요. 그 중에서도 저는 스키다시를 저는 아직도 쓰고 있거든요. 그쵸, 스키다시 사시미. 맞아요. 밑반찬이라고 하는 뭐 부요리 이런 좋은 말이 있으니까 네. 일본말을 안 써야겠죠. 맞아요. 오늘은 일본말로 잘못 부르고 있는 생선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이들 참고하셔서 고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유익한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다양한 정보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